포스코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포스코는 지금까지 복직과 관련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복직 촉구를 위한 1,000km 전국 자전거 행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행진단은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 광양제철소까지 1,000km 행진을 마친 뒤 포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